앨런 머스크, 대담한 도전. 경쟁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나갈 뿐이다. 다 튀어치가지 마세요. 앨런 머스크, 대담한 도전. 머스크의 위대한 경쟁자, 동료의 경쟁자. 세상을 움직이는 혁신가 앨런 머스크, 안녕하세요. 페이스피스 크리스 앤더슨, 인터넷 전자 상거래 결제 서비스 회사 페이퍼를 들을 때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 우주 관련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도대체 어떤 걸 왜 하시나요? 앨런 머스크,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죠. 우주 관련으로 조금 많이 더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기가 가장 가장 빠른 방법을 생각해 있다고 합니다. 우주 산업에 진출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해외 뻔했죠. 실패 위기에 올렸을 때 그런데 가장 어려웠고 엄청 편리하게 잘 이겼습니다. KXX에 대해서 어떻게 돌리고 인류의 더 무주적 문명계처를 위해 재활용을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과연 인류가 더한 우주적 문명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나요? 로켓을 개발하고 화성에 가는 게 끝나나요? 어렸을 때 장난감 로켓에 넣는 건 없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척 신나고 재미있었을 뿐이죠. 성장하면서 먼 미래를 그릴 때마다 더한 우주적 문명을 이루는 이유와 환경오염으로 요청하는 이유를 떠올랐죠. 그러니 우주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구를 받고 끝에 로켓 제작 비용을 70억 원에 풀어놨었어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사는 뭐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로켓은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할 때마다 몇 시간 달라야 되는 거죠. 저는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배운다고 합니다. 그걸 다시 발사하기를 하고 싶어요. 와, 재활용 로켓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로켓에서 동력원이나 연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너무 좋습니다. 전체의 0.3%의 비용. 로켓을 재사용한다면 지금보다 약 100배 싸게 우주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페이팔, 테슬라, 플라스틱, 스페이스X까지. 프로젝트는 나서도 단어가 다 하나같이 기분도 엄청나게 큰데요. 어떻게 한 사람은 그 모든 흑식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당신에게 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머스크,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마땅한 답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많이 이뤄냅니다. 진심으로 아주 많이 이뤄냅니다. 테드입니다. 2년 전쯤인가 어느 연구기관에 의해서 혁신적인 과학기술체계에 관해 정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신이가 제안하는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우리 나라에 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정책에서 왜 과학과 기술은 늘 함께 움직여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정말 왜 그럴까? 왜 답을 그럴까? 먼 미래를 가야 하는 과학기술은 당장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게 국가가 장기적으로 적극 투자해야 하는 모든 패스를 해야 하는지 반면 단기적인 행위나 주로 실질적 경제 효과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장 경제에 맞춰요. 여기에 덮쳐 나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처럼 과학과 기술을 공부하는 것 바로 기계한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를 적용했다. 당시 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투자해야 할 대표적인 과학정책적 변화가 우주개발 관련된 것을 지적했다. 과학 분야의 정상은 이라면 누구라도 정부가 투자해 인간의 기준을 수행하는 과학 연구 우주개발을 적용했다. 이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이미 반대를 했다. 그는 장기적인 개발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개발 예방과 정책을 수사한 상품으로 우주 개발 혁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앨런 머스크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우주 개발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 주장하고 아무도 여기에 반대를 제기할 수는 투자하지 않을 때 머스크는 이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머리를 떼부는 질문을 했다. 우주 로켓 개발이 그처럼 돈이 많이 드는 이유인지 누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기존 우주로켓 개발대 10분의 1을 넣어도 성능이 더 나은 로켓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소위 벤처 육성 스트레스 대입대 혁신적인 우주로켓 개발에 동의했다. 팰컨 로켓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차세대 로켓으로 인정한 팰컨 로켓은 머스크의 혁신적 마인드가 낳은 위대한 결과입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에서 온다는 고상한 말을 머스크의 버전으로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일을 저질러야 진정한 혁신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세계 금융정보를 하는고 이메일 하나로 개인과 금융업을 담아내게 한 페이퍼를 듣고 지난 100년간 모든 전문가와 사업성이 맞다고 정기정수로 보완듯이 대량 생산하는 수준을 말했다. 나아가 벤처산업과 거리가 먼 우주 로켓 분야에서 벤처 시스템을 비롯한 스페이스 에이프까지 우린 마치 신화 같은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를 주목하기도 하였다.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가속화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술과 경영을 함께 이해하고 혁신을 이끌어가 있는 것이 절실하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경영자와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영자를 중요하지만 그 접점을 잘 조정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앨런 머스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품과 기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의 정보에 복잡한 평행성 수백수도 경제를 꿰뚫어보는 그의 표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찰하기 위해 과감하게 미친 것을 서슴지 않는 그의 수치는 경기를 표현한다. 아직 대한민국에 이러한 롤모델이 없기에 그의 실체의 면밀히 그려드릴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미친 추천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성적한 문제를 해결해 인상을 이전으로 더 활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자명한 목표와 불합리한 연구 환경과 사회적 목표와 관련 조절당하는 상황을 제공했다. 많은 사람이 앨런 머스크의 도전기를 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흘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함축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생각합니다. 놀라운 환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회피했다. 17살에 캐나다로 간 뒤 다시 그리스에 미국으로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시작했으나 이틀 만에 결혼했다.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어도 끝에 끝났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첫째, 인터넷. 둘째, 항공우주산업. 셋째, 언젠가 고가의 때를 사기와 석탄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창조망이지. 이 셋을 위해 모든 것을 같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돈이 없었다. 20대 초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해 방법 없이 일했다. 이후 페이팔을 공동 창업해 이베이에 와서 강성 풍경을 받았다. 한 달 동안 마음껏 돈을 썼다. 한 달 후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 우주공항을 우주 로켓 회사와 전기전차 회사를 설립하고 태양에너지를 사입주 어떤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부터 가정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인간을 화성에 보냈다는 목표를 말했을 때 목적이 터무니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70억을 넘는다. 21세기 중반이면 80억, 90억 명이 이사가 땅도 증거로 인간화가 생각되고 이상 기후를 끊임없이 증거를 증명해 놓는 것이다. 여기에 물 부족과 식량이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완성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결국 인류의 대부분은 지구 이외의 행성을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행성은 화성이 아닐까? 주저 없이 스페이스X를 도입해 화성의 우주로켓 개발을 지켰다. 그리고 우선 환경 악성을 맡고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는 그렇게 변했다. 테슬라는 창업 7년 만에 주식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자동차 회사의 주식 성장은 포드 자동차 이후 24년 만에 이뤄.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태양광 발전 전기 충전소를 구안했다. 충전소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태양에너지 회사 플라시트였다.
실리콘밸리에서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 테슬라와 썸머시킨 우주로켓 회사 스페이스X에 돌려버렸다. 무대를 향하는 과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매번 걸림돌이 바뀐 예정으로 의단했지만 한 번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심한 자금압박, 물론 회사가 도산할 거라는 주축성 의견을 내놓을 때 돈을 넣었다. 모든 투자자가 알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팍팍 모든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스토니 스타크의 실증이다. 일주일에 100시간씩이라는 얼굴을 내놓았다. 전기 자동차와 우주로켓, 태양인지게 돌고 돈을 벤처하고 나왔다. 노일팀을 시작해 엉망자라고 대한 창조를 내놓는 탈락이다. 내 꿈을 당신의 꿈을 끝냈지 아무리 우리의 역사를 바꿔치면 안 되는지 하여튼 우주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남자와 50대를 사는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볼 생각을 했다. 연대한 꿈꾸며 지구의 없는 길을 가는다. 대담한 도전과 핵심을 위해 천상을 현실화하는 사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었다. 천상을 누르신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움 남자, 볼테니코 백과사전에 심취한 후, 6일 만에 도망을 스킵하게 없어졌다. 억만장자에 대하였다. 체론노블 원자사고로 피해 미국으로. 일론 머스크 직전이다. 페이팔의 결정자. 나사가 하지 않은 여자다. 기공으로 돌아가다. 장기 자동차에 홀린 남자들. 투자가로서의 수완. 아직 빛은 보이지 않았다. 인생 최악의 시련. 펠컨 1호의 발사를 선언했다. 중지된 발사. 원하면 우주로의 꿈. 마침내 발사된 펠컨 1호. 하지만 솔라시티의 탄생과 테슬라의 난이. 실패해도 앞만 보고 나아가. 폭죽이가지. 대대적인 재정비. 테슬라 부탁. 두 번 했다면 세 번도 가능하다. 아내와의 만남. 그리고 갈등. 혹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남자. 그래도 미래로 나아간다. 테슬라 첫차 로드스터. 포르쉐보다 빠른 전기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2배의 효율. 파격적인 발상의 배터리. 제트코스터 같은 승차가. 배기가스 이산화탄소의 양 제로. 암흑의 2008년 왕 BBC 터키와의 전쟁. 지금 미래의 가치입니다. 우주로 가는 길. 페이퍼 마켓. 과학자의 꿈. 세일즈맨의 꿈. 나사의 커다란 행사, 실리콘밸리의 이동, 드래곤의 부서기, 비용 강력의 원리, 완료적인 거대 우주기, 불가능을 꿈꾸는 기술, 모델 X의 컨셉,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스티브 잡스와 꿈꾸던지, 도이터와의 정책 중, 루미 공장의 꿈, 미래를 만드는 공장, 나스닥 상장의 공장, 지구에 없는 길을 가다. 인간 이력 최초의 우주정거 장치. 무모하고 대단한 길. 특허는 내지 않는다. 신기의 일세, 단단한 형태. 나사의 방식을 거부한다. 복도에서의 플래시입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여성 경영자. 기적과도 같은 경영자. 기존의 것은 무조건 버린다. 재사용할 수 있는 목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나갈 뿐이다. 화성 앨런 머스크의 최후의 도전. 우주의 도전장을 던질 시리즈. 화성을 위한 비행의 경기 펠컨 헤비. 로켓 개발기는 나사의 10분의 1. 헨리 포드와의 공통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치 있는 실패.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 태양광으로 충전한다. 새로운 태양광 발전을 도전하시기. 테슬라의 슈퍼차저 스테이션. 머스크의 진정한 작품. 세상 모든 길은 가장 앞선자가 만든다. 테슬라 최초의 흑자 발사. 팔리는 성능, 팔리는 디자인. 뉴욕타임즈의 공격. 사실과 다른 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애플로 살아있는 확신의 승리. 앨런 머스크의 뉴욕하는 천재의 도전. 앨런 머스크, 볼테니크 백과사전에 심취한 후,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주는 혐의점과 연결점을 찾기 힘든 만큼 시대나 상품 앞서거나 일론 마스크는 힘이었기도 1970년 남아프리카가 수도 프리토리아를 확장했다. 유복한 집안의 이남 일녀중 장남이긴 했지만 현재의 행보에 그쳐 한 번쯤 고개를 가웠다는 만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이듬나 유목을 끊는 인물이 오래 그렇듯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했다. 동생들을 비롯해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장난감에 빠져서 했고 그는 반지의 제왕, 더 로드 드라이브, 파운데이션,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6년부터 약 50년과 직전 심리 역사학 최초의 대학수들이 문화 제국의 흥문 행사를 장대하게 미사하고 있다. 같은 책을 열주했다. 그리고 인터넷이 세상을 휩쓸기 전 집집마다 한 질씩은 구비하고 있던 사전류 중에서도 머스크는 특히 브리테니컵 백과사전에 빠져들었다. 복사광답게 심지어 그는 초등학교 시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실책을 읽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덜컥할 만큼 머스크는 어둠을 상당히 두려워했다. 그만큼은 무서워서 어쩔 줄 알고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축했던 것이다. 훗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어둠은 전자, 그 각자의 출근과 대로되어 아픈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전혀 없었지 않았다. 흔히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동상의 나름을 펼치다가 급기야 입장 속에 대우를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동상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책을 읽었다. 그런 그의 사람이 10년이 어떤 특별함으로 나타날지 과연 그의 부모는 상상이나 했을까. 책벌레로 통한 머스크는 남들보다 1년치 초등학교에 있었다. 어릴 때는 바로 생각 차이가 크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는 체격도 가장 작다. 근데 나이는 어려도 두뇌가 얼핏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성하기를 주위에서 친구들을 달가워하기 없었다. 머스크는 자신이 학교에도 자주 왕따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머스크의 아버지는 네덜란드와 영국계 핸튼의 정부에 연구하고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으로 모델 경험이 있는 여자였다. 지식력이 왕성하고 호기심이 강한 머스크는 아버지에게 자주 질문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었다. 상수리 나무로 자라기 전에 도토리에게 풍부한 가르침을 주어 풍성했다. 피가 들려주는 회보다니까.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엔지니어인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건 왜 그래요? 라고 물었다. 어린 머스크에게 아버지는 큰 수순이나 달아났었다. 4살이 됐던 해 머스크는 그동안 모아둔 용돈에다 아버지가 보태준 돈으로 오랫동안 영원하던 첫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서가 노설러들에서 들어 구경하면서 독학으로 의료를 마스크했다. 일론 머스크의 신화는 이미 그때부터 싸게 틀렸다. 이틀 만에 그만의 스탬카드 박사였다. 수학을 좋아하고 그림에도 관심이 많던 머스크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컴퓨터관의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컴퓨터에 큰 흥미를 보였고 프레딩이 이미 역할 때 게임 소프트웨어 블라스터를 개발했다. 그는 그 소프트웨어를 500달러에 게임 업체에 팔았다.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그가 인터넷 업계에 더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바탕이 되었다. 다행히 아버지의 예측은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덜컥 이혼하면서 머스크는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변의 의료와 달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급급하지는 않았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달한 어머니인 멜린 머스크는 영양사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다. 나중에 멜린 머스크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영양 컨설턴트이자 안티에이즈 전문가로 큰 성공을 거뒀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머스크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곁에는 세 아이가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단순히 혼자 사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함께라면 언젠가 비례의 땅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8년 머스크는 혼자 외가가 있는 캐나다로 건너가 온타리오주의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나이 17살 때에 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 헤리테이트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극단적인 인종차별 문제도 1993년 최초의 흑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체크되었다. 만연했고 백인은 1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했다. 머스크의 부모는 그가 고향인 남아공을 떠나는 것에 반대했지만 머스크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상에 뛰어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결국 부모를 설득한 그는 유학 자금 이체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캐나다로 떠났다.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머스크는 수첩집에 기부하면서 통나무 배기와 농장 청소 등의 일을 하며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고된 경험을 했다. 농장에서 일할 때는 허기진 배를 오렌지로 채우기도 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그는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와킹 스크라프와 같은 장학생으로 캠프를 했다. 그곳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전공이던 경영학 이상으로 열심한 것이 물리학. 이때 터득한 체계적인 물리학적 사고는 이후 그의 논리를 확보해 있었지만 그만 되었다. 첨단 테크닉을 선도하는 것이자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에서 대학을 다닌 머스크는 그곳에서 배운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심없이 노력했다. 그때 이미 머스크의 인생을 부과된 인터넷과 우주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청정 에너지라는 주제가 주체화되기 시작했다.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우주를 발견한 1995년 실리콘밸리의 중심으로 분리가 스텝밤에 대한 호응에 들어간 머스크는 인터넷 분야에 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넘는 넷스케이프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자 제2의 빌게이츠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가 있다는 회사를 설립했다. 스탠퍼드대 대학원에 다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이 페이지가 불법을 만드는 1998년이었다.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으니까 이마스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아닙니까? 더 히치하이커 가이드 투 언펠러시 참고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지만 일단 질문을 찾아내면 나머지는 정말 쉽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인생, 우주, 원무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소설에서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더 잘 이해하려면 중간에 관계를 냈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죠. 그러한 얘기 속에서 스탠퍼드대에 있던 머스크는 소중한 청춘을 오로지 학업에만 쓰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창업해 자신만의 비즈니스에 힘을 쏟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는 운영물리학과 재료공학을 배우기 위해 스탠퍼드대의 박사과정을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입학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두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따라 캐나다로 건너간 남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인터넷 지도 및 주소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10톱을 잡았다. 그의 나의 친구는 벌써 자신의 강성을 발표를 보며 시작했다. 원만단지에 대해 창업 직후 머스크와 그의 운상을 작은 부족으로 사무실 방문까지 갔고 창원의 근처에 YMCA 회관과 상담했다. 다행히 10톱은 서서히 협찬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하기를 했다. 당시 PC 업계에서 공수를 강화하던 카마텍의 이름을 놓치는 것 같았죠. 그들은 10대에 판매 이사를 선정했고 머스크는 창업 4년 만에 3억 7천만 달러, 약 4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얻고 회사를 이뤘다. 그 과정에서 2,200만 달러, 약 236억을 손에 넣은 머스크는 단박에 억만장자 계열에 들어갔다. 과금을 손에 쥔 머스크는 곧바로 인터넷 전자상가를 거기서 제공하는 엑스닷컴을 찾았다. 동생 킴벌도 출입자 형식으로 여기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한 또 다른 회사가 있었다.
그래서 맥스 레비친 창업한 컴퓨티. 레비친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이마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적이 있고요.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업을 펼치던 컴퓨티와 엑스닷컴은 2000년 합병을 결정했다. 이들이 함께 설립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소 어쨌든 수요일다가 바로 땡크. 전 세계적으로 포용되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페이팔은 인터넷 상거래 운송과 함께 극질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다가 페이팔의 주요 사용자이던 인터넷 최대 경매 사이트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 1조 6천억 원에 매입했고, 그때 머스크는 또다시 1억 7천만 달러, 1,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주었다. 이처럼 인터넷 사업에서 성공해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머스크는 2002년 항공우주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페이팔은 앨런 머스크를 우주로 밀어올린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로켓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페이팔과 함께하는 동안 머스크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진 것은 훌륭한 추억만이었다. 엄청난 부와 행복한 경험이 동전의 앞면이라니 그 뒷면에는 웃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고통을 상상하게 되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피해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설립한 맥스 레비친도 쉽지 않은 일을 겪기를 원했다. 구스련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레비친이 12살 되던 해인 1986년 집에서 채 100km 떨어지지 않은 체르노빌 원전을 발전하여 폭발 사고가 일어. 이 사고로 순탄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시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물리학자로 일하던 그의 어머니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알아차렸다. 레부친의 가족은 더 생각해볼 것이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먼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이들의 손에 남은 것은 700달러라는 수익 정도였다. 워낙 다급했기에 무언가를 챙기고 자식도 할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시카고에 정착한 레비친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와 소비한 스포 TV를 보면서 영화를 익혔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레비친의 부모는 8살의 중고 PC를 구해주었고, 레비친은 그것을 이용해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했다. 레비친도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10대의 나이에 암호화 기법을 깊게 마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레비친은 일리노이 대학에 들어가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일리노이 대학 선배이자 인터넷 시대의 선주자로 넷스케이프를 만든 마크 안드레스 형처럼 소프트웨어를 등장했던 것이었다. 레비친은 대학 재학 중 이미 세계의 벤처회사를 선택했는데, 그중 맨 레비디언 마이크로소프트가 10만 달러인지 보다 큰 가능성을 꿈꾼 그는 휴이톤 대학을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갔고, 이때 음료처럼 피터 티엘을 만났다. 티엘은 독일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탠퍼드 리그를 참여해 주목을 끌어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증권회사 크레디스위스에 들어가는 화생상품 거래를 연통하는 것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별 강사로 이어졌다. 서로 마음이 맞은 레비친과 티엘은 함께 아는 것으로 활용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회사 명을 필드링이라고 했지만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컴퓨터로 바꿨다. 앨런 머스크 측정하다. 당초 라이벌 관계이던 머스크의 엑스닷컴과 레비친의 컴퓨터는 2000년 합병을 당하면서 통합 사명으로 엑스닷컴을 바꿨다. 이후 페이팔로 변했다. 이때 인큐이티가 CEO로 일한 조엘 헬스는 최고 경영 책임자를 영입했다. 최고 재무 책임자는 피터 디에그였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회장이 되었다. 시작은 그랬어야 했지만 라이벌이던 두 회사가 합병한 만큼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말았다. 특히 CEO 헬스와 CFO 티엘이 경영원칙을 올렸으고 업무고에 덮어다 헬스가 무단으로 2만 5천 달러를 민주당에 정치연구원에 낸 사실을 드러내면서 대립이 폭탄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스럽게 폭풍당한 상태로 일하기는 개발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윈도우 NT, 윈도우 3.0에서 빠른 성능과 보안력 관리 기능을 강화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을 연출해서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또 주장하는 그룹과 유닉스
그것들은 그냥 실력적인 PC기능을 이용하고 운영체계로 프로그램 개발에 끌려있고 시스템 사용이 한다는 그룹이 심하게도 있었다. 머스크는 윈도우파, 레버치는 윈스카이어트에 있었다. 결국 CEO 해리스와 갈등을 빚은 피해를 하인하고 이 은사회가 헬스의 경직을 결정하면서 머스크가 페이팔의 새로운 CEO를 취임했다. CEO가 된 머스크는 곧바로 서비스인 페이팔에서 엑스박스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을 주었다. 그러나 컴퓨터 출신 직원들이 엑스박스는 마치 포르노 사이트 이름 같다.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기 힘들 거라며 머스크의 움직임을 반감했다. 물머리를 알파한 머스크는 윈도우 엔트와 리니스에 대해 서비스는 교체는 해당의 대우로서 마치 해주고 해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다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레브팀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머스크가 자리를 비우자 그는 컴퓨터 출신 직원들을 모아 쿠페카를 방문했다. 김들 이사회를 열어 알람 머스크의 회의를 요구한 것이다. 레브팀은 만일 요구가 원가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는 분을 위협하고는 잘했다. 결국 이사회는 머스크의 해임을 결정했고 이러한 쿠데타를 사용했으며 호주를 향한 비행기에 있던 머스크에게 전해졌다. 훗날 이 사건은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30살 때 애플에서 쫓겨났던 일을 연상시키는 상황입니다. 페이팔의 결정장 앨런 머스크가 해임되고 TL이 새로운 CEO로 취임했지만 페이팔의 진행 상황을 이제 막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페이팔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의 성장을 힘입어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자 이베이의 여성 CEO 맥피트는 빌포인트라는 버즈를 통해 사들여 고객을 빌포인트 가지 시스템으로 옮길 방안을 제시했다. 다행히 페이팔은 서비스의 편의성으로 빌포인트가 우세했고 이용자들의 충성도 역시 피트나이에 적합하였다. 이때부터 페이팔의 CEO 티에는 회사 외곽책을 찾기 시작했다. 성장 전망을 어필해 회사를 외곽하는 것은 실리콘 밸리의 전략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티에는 매각과 공유를 주식 시장까지 연결해 주는 업무라는 공유를 일을 추진합니다. 이는 만에 하나 적당한 외곽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주식 시장에 성장한다는 보입니다. 먼저 티에